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나 반지. 네, 방문자입니다. 둘 셋 박 무. 안녕하세요, 방문자입니다. AK 1초. 아니야, 방문 컨셉이라길래 방문자. 아니, 이형은 정했어요. 네. 박문자 씨. 이게 좀 뭐냐? 저희 미니스 강청. 빅히트 입사 경력 오래됐다. 10년이지. 뭐, 10년 됐고. 그런 게 있을 것 같고. 네, 뭐 토끼랑 거북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빠름과 느림의 미학을 다 갖고 있는 그런. 우리는 굉장히 할 걸 하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빨라요. 이거 시키면 다 하고. 아, 그렇지. 잘해요, 저희는. 해야죠. 네. 그래. 하자. 형 이거요. 아. 오케이 오케이. 어쨌든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뭐 메시지나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의도나 뭔가 그런 게 확실히 있어야지 이제 좋은 노래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,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느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? 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냥 되게 쥐어짜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뭐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나오면 별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그 시간을 즐기게 됐죠.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자책하고 왜 안 나오지? 왜 안 나오지? 이런 생각 많이 나는 거 같아요. 뭐 나올 건데 뭐 이런 생각? 뭐 그러다 보면 나와요. 그러다 보면 눈 떠보면 다 써놨어. 희한해. 왜? 리스펙이 뭔데? 몰라서 묻는 거야 임마. 리스펙! 쉽게들 말했네. 리스펙. 네, 역시 그래도 사비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. 쉽게들 말하네. 네. 뭐, 리스펙. 잘도 아직 모르는데. 아직 모르네요. 리스펙. 다시 들여다보기. 다시 들여다보기. 왜 네가 썼는데 내가 아니야. 원 타임 리스펙. 투 타임 리스펙. 언제구만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이게 또 준비하면서 만약에 라이브 할 일이 생긴다. 그러면 이제 뭐 자다가도 외우고 이제 화장실에서도 외우고 이제 자다가도 외우고 그런 시절들이 반복이 됩니다. 아니요? 그러게요. 아니 개그가 될 줄 몰라. 내가 뒤에 썼는데 그니까 앨범이 너무 다 좀 진중해가지고 사실 뭐 우리 뭐 달려라 방탄 보면 그렇게 진중한 친구들도 아니라서 그냥 썼는데 너무 개그로 갈까봐 중간 좀 찾았어요. 그래서 아니 근데 잘 찾은 것 같아요. 좀 그런 노래도 하나 필요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들 자아들 강한 노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털어내도 좀 괜찮지 않았나? 네, 그런 생각. 되게 진지한 노래다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펙트. 그러게요. 뭐 계획대로 나온 건 맞죠. 계획이 많이 수정돼서 그렇지 않아 보니까. 계획은 항상 수정돼. 계획은 뭐 하다 보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. 그냥 뭐 이제 애드립을 이제 형이 쳐놓은 거 보고 이제 저도 애드립을 제 파트에 형이 쳐줬으면 했었는데 그냥 애드립의 그런 쪼를 이제 약간 형이 쳐준 걸로 맞추게 됐죠. 약간 뭐 가라해 뭐 이런 걸로 인정 이런 걸로 이제 그 뭐랄까 약간 통합이 된. 사실 뭐 이 노래는 거의 뭐 애드립이 다 한 노래여가지고 실수 했어요. 예, 그냥 금방 끝냈어요. 뭐, 가사 금방 썼어요.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. 20-30분? 가사는 금방 아니, 썼고 진짜 그냥 이게 되게 잘 나오네 이러고 썼어요. 그냥 이번 앨범 나 특히나 안 힘들었어. 진짜 이러고 쑥쑥 나왔는데 되게 힘들긴 했었는데 리스펙은 너는 많이 써가지고 리스펙은 되게 정말 재밌게 했어요. 재밌게 하고 빨리 하고 왜냐면 뭐 사실 그 이게 그냥 한번 해보 그때 그걸로 한번 해보시죠. 약간 이렇게 시작된 거여가지고 나도 쓰고 있는 와중에 먼저 끝내가지고 받고 내 거를 들었는데 원래는 좀 더 내 벌써 더 웃겼어요. 뭐 욕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다 잘리고. 아 근데 이게 리스펙이라는 내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대해서
이제 뭐 그냥 사실 되게 무거우면 무거울 수도 있는 말이고 가벼우면 가벼울 수도 있는 말이니까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쓰자. 사실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네. 이게 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. 리스펙을 아무나 쓰지 마.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. 네. 그게 뭔데? 그러니까 리스펙이 뭔데?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. 리스펙이 뭔데?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. 뭐냐고 왜 이래. 그냥 그래서 곡 쓰는 시간도 그렇게 그냥 적당히. 그럼 뭘까? 약간 이렇게 가지 않았나? 무대요? 계획으로 보면 약간 좀 꽁트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 뭐 형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저는 뭐 둘리하고 뭐 형은 뭐 어디 코스프레 해가지고 네, 뭐 그냥 아, 완전 다른 네. 다른 만화의 다른 만화의 주인공이 네. 서로를 존중하고 어, 이해하는 그림체가 그런. 다르잖아. 예를 들면 은하철도 99의 그 철이랑 저희 둘리랑 만나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뭐 공존 아니 뭐 태권도복 입고 뭐 그렇죠. 무슨 뭐 주짓수도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밌고 귀엽지 않을까? 100점? 100점. 제가 봤을 때 이미 마지막 그 이제 마지막 그 애드립 야, 그 애드립은 뭐 이 스펙 뭐냐? 하, 뭐 모르겠습니다. 뭐 자꾸 들여다보는 게 현중 정연! 그거는 딱 그때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. 우리 13년도 방탄에서 이제 우리끼리 사이퍼할 때 하던 그런 그런 정도의 케미가 아니었나요? 원테이크 한 것이죠. 그 전에 이제 피자를 누가 시켜먹으면 누가 갑자기 피자를 먹으면서 갑자기 프리스타일 시작해요. 아, 내 앞에 있는 피자, 뭐 전쟁에서 이기자 뭐 이러면서 피자 뭐, 나는 피로해 피자 막 이러면서 막 누가 시작해요. 말도 안 돼. 네. 그러면은 그걸 받아야 돼. 그럼 다 같이 순간 갑자기 피자를 먹고 있다가 이제 정적이 딱 생기면서 갑자기 다 피자를 안 먹고 다들 피자 뭐지 이러면서 기자 뭐 미자 뭐 시자 뭐 시자 뭐 이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이제 그 시절에 그런 감성을 이제 갖다가 다시 재현한 찐 레트로 아닌가. 피동생이 박수 쳤다 했다. 야 이러면서 야 한 번에 되네 이게 아직도 이러면서 이것이 뉴트로다 뭐 약간 이런 네,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저희는 아 발라드 어떻습니까? 아니 발라드 좋지. 네. 제가 이제 뭐 짜기로 해가지고 형이랑 같이 이 3도 5도의 화성을 같이 쌓아가면서 내가 좀 아 이제는 도저히 그 음악이 갈 곳이 없다를 보여드리고 싶네요. 할 게 없다. 할 게 없는 현대미술 같은 거지. 이런 음악도 네. 음악이 될 수 있다. 네. 이것도 예술이다. 이런 식으로. 아 뭐 재밌을 것 같아요. 한번 진지하게 불러. 제가 좀 더 높아요. 제가 아니 저 음역대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긴 해요. 나 그래가지고 고음 담당이라. 아니 그런 거 있잖아. 두 한 잔 했어요. 두 잔 했어요. 아 저절로 당연히 안 되고 역시 안 돼. 그걸 돈을 받고 판다? 오토튠 그건 예의가 아니지. 리틀 스피드를 이제 풀로 올려가지고 안전해서요. 그 피처링 오토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. 약간 이런 보여주는 시 약간 일회성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. 저는 이제 슈가 형의 약간 뭐랄까 이 작업량 약간 작업 많이 안 해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슈가 형 기준인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거의 모노 이후로 지금 제가 앨범 작업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한 게 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큰일 났어요. 저도 지금 보니까 나온 지 1년 반 됐더라고요. 4년 아니 나는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이 형은 다 돼가잖아요. 근데 나 작년에 냈어야 됐어. 지금 다시 내거 지금 듣고 있으면 막 아까 떠난다니까 못 낸다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저도 18년에 낸 그 말에 낸 것 중에 16년도에 쓴 것들도 많고 그래서 개중에 이제 저도 많이 쳐내긴 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근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이거를 안 내면 다시는 안 돌아오는 감성일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. 그런 느낌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뭐 한두 곡 정도는 이게 딱 정리를 어레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리스펙한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저는 그 뭐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남준이가 이 느끼는 이 고통을 너무 잘 알거든요. 리더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폐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리더를 하고 이끌어 사실 뭐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준이가 제일 나이 많은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근데
이 다양한 또 세다 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융화시키는 거야말로 정말 이 남준의 능력이라고. 아이고 수고 많은 우리 리더. 요즘 또 망고생 심한 걸로 합니다. 망고생이 형이 더 심하죠. 아이고 일단 믹스에 빨리 좀 체크라고 해주시고 이 난관을 또 이제 우리 안에서 좀 잘 헤쳐나가봅시다. 이게 뭐 우리만 네.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. 그러니까 또 이제 방탄에서는 또 우리가 힘을 내줘야 그리고 뭔가 일들이 발생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게임에서 보면 이 NPC들이 이제 뭔가를 해줘야 발동하는 이벤트들 있잖아.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약간 발동돼야 되는 그런 이벤트의 순간들이 아닌가. 네, 우리가 힘내야지. 저희가 좀 창작을 좀 해봅시다 형님. 난 하고 있어. 네, 방문자 여러분들에게 방문하겠습니다. 둘, 셋, 방문! 방문자였습니다.